합참이 추가 내용을 지금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NLL 이남 26km 공해상에 탄착이 됐고 세 발을 발사했는데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각각 세 발이 탄도미사일이 탄착점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낙탄됐다는 걸 확인했고요. 총 세 발을 북한이 쏜 걸로 현재 우리 합참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기 한 발은 울릉도 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공습경보가 지금 발령이 된 것 같습니다. 취재부서도 연결을 좀 해보겠고요. 그 울릉도 현지에 있는 주민분들도 좀 연결을 해서 더욱더 상세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국의 취재 기자가 전화로 다시 연결돼 있습니다. 곽정아 기자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합참이 추가적인 내용을 좀 발표한 것 같고요. 총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랑 이 정확한 탄착점까지, 궤도까지 지금 우리 군이 분석을 했습니까? 네, 지금 나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분석 재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5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습니다. 이 중 한 발이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습니다. 위치로 따지면 NLL 이남 26km 지역의 한 발, 그리고 속초에서 동쪽으로 57km 지역의 한 발, 울릉도 서북방 지역 167km 지점에 각 한 발씩 탄착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4분 후인 8시 55분에는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울릉군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운 지하시설로 대피하라는 공습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애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방향이 울릉도 쪽이라서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발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습경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정확히 어떤 미사일이었는지, NLL 이남에 떨어진 사거리와 고도 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군 당국은 현재 사거리, 고도, 속도 등을 재원을 정확하게 더 분석 중입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F-35A 등 전투기 240여 대를 동원해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정천 북한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하고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도 어제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남조선에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연습이 진행된 데 이어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됐다며 미국의 엄중한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